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네, 부동산 바나나 TV입니다. 네, 저는 김 사장이고요. 저는 미진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 오라동입니다. 네, 오라. 오라동. 오라동 처음 와봤어요, 저. 아, 처음 와봤지. 네. 저도 오라동은 몇 번 안 와봤습니다. 예, 아라동도 있고 그런데요. 네. 여기는 오라동입니다. 오라동에 있는 뒤에 저희 뒤에 보이시죠? 빌라입니다. 오. 빌라를 소개해드릴 거고요. 네.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타운하우스만 여러 채 보여드렸는데 네. 간만에 빌라를 보여드리네요. 네, 저 빌라 처음 보는 거죠. 미진이는 이제 여기 이제 제주 와서 빌라를 처음 보는 건데 아, 이제 제주의 빌라는 이렇게 졌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번 처음 느껴볼 수 있는 거고 네. 또 빌라하고 타운하우스의 차이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역시 이제 타운하우스 뭐 막 비싼 것도 봤지만 네. 이제 빌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보다 가격이 싸니까. 네.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. 알겠습니다. 예, 여기는요, 전체가 19세대입니다. 네. 주차는 1.5대씩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뭐 평수는요, 네. 전용 면적이 21평과 25평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오. 예, 이거는 전용 면적이에요, 여러분. 네. 예, 평형이 아니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. 실평수는. 그렇지. 실평수기 때문에, 작은 거 아니냐.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네. 전용 21과 25평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네. 예, 현관에 지금 오. 들어왔는데요. 들어오자마자 여기 그 현관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. 좁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은 뭐 신발장 이렇게 있고 네. 예,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. 기존에 우리 타운하우스 1층 들어갔을 때 느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. 그렇죠.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바닥은 뭐 전부 이제 타일 자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무 느낌이 없지 지금 그렇죠, 현재. 그렇죠. 네. 그게 네. 좀 다르네요. 이제 그런 확실히. 거가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와서 보시면 불이 켜졌어요. 이거 센서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켜질 수 있게끔. 너무 좋다.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발이 들어갈 정도의 높이를 띄워서 신발을 안으로 넣어도 괜찮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엇이다? 삼연동 중문. 삼연동 중문 도어가 여기도 이렇게 컬러 유리가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안을 계속 들여다 보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요. 네. 처음에 이 왼쪽 편에 화장실이 있어요. 거실 화장실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이쪽에 거실 화장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수납장, 거울 수납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변기, 세면대, 샤워부스까지 거실 화장실인데 샤워부스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를 이제 그 안방 화장실이 있다면 이제 얘가 두 번째 화장실이 될 거니까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샤워까지 이제 겸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해놨고요. 네. 뭐 타일도 이렇게 헥사곤 스타일의 뭐 이런 블랙과 화이트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깔끔합니다. 네. 네. 자, 다음 보시면요.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정면에 보면은 장식장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공간 활용 예 뭐라도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뭐라도 이렇게 장식돼 있으면 그쵸 좀 그래도 화사하니까 그쵸 그리고 막 차키나 이런 거 바로 나갈 때 이제 바로 집을 수 있게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자주 쓸 수 있는 거 네. 예 그렇습니다. 또 다음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작은 방이죠. 그러니까 안방은 아니고 네. 작은 방인데 이렇게 붙박이장 돼 있고 오. 네. 이렇게 장이 붙박이장이 다 이렇게 화이트 타입으로 돼 있어요. 그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도 부착이 돼 있고요. 네. 천정형 돼 있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간접등을 쓰지 않고 메인등을 써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죠. 이제 네. 이렇게. 그동안 봤던 거랑 좀 차이가 나네요. 진짜 확실히 메인등이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. 보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반 집. 그렇죠. 저희 제 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집. 네. 그리고 또 여기도 제주도다 보니까 바깥 뷰는 귤밭이에요. 귤밭이요. 귤밭 뷰가 이렇게 펼쳐져 갖고요. 보는 뷰는 좋습니다. 네. 그린그린하고 좋습니다.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요. 네. 여기에 이제 이 바닥 타입이 네. 이게 무슨 타입일까요? 이렇게 창판?
그럴 줄 알았다. 자, 이, 아니에요? 보통 아니,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바닥재가 네. 일렬로 쭉 깔려 있잖아. 어 맞아요. 그치? 원래 일렬로 돼 있죠. 이렇게 안 돼 있고. 근데 얘는 이렇게 V 형태로 돼 있잖아. 네.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. 뭐죠? 응? 헤링본. 헤링본? 헤링본 스타일. 그렇지. 어. 이 바닥재를요, 여기는 헤링본 타입으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요, 좀 더 멋스럽습니다. 아. 이거는 일자로 막 깐 거하고 이거하고 딱 차이점은 그거야. 미적인 거. 아무래도 그거랑은 좀 달라 보이잖아. 그렇죠. 확실히 달라 보여. 여기는 이런 헤링본 타입으로 이 강화마로 이런 거를 쓰셨어요. 네. 헤링본 타입. 또 다음 공간 찾아. 보실게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거실 오기 전에 네. 여기 보니까 별도의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. 오. 여기가 보니까 뭐 알파룸 같은 오. 또는 뭐 다용도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방도 되기도 하고 네. 뭐 안쪽으로 좀만 더 가보면은 네. 여기 또 공간이 있네요. 예. 여기가 그 공간이 방 하나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. 그래서 좁진 않고요. 네. 작은 침대 정도 하나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는데. 싱글 정도? 뭐 싱글을 놔도 되고 소파 겸 침대? 뭐 그런 거 써도 될 것 같고.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의 방으로 쓰시려고 해도 네. 모두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. 여기도 삼면동 도어가 이렇게 아. 미스트 유리로 돼 있어서 진짜 방으로 쓸 수 있겠네요. 이 안에서 이렇게 뭐 해도 뭐 이렇게 뭐 방해되지 않고 그런 느낌 됩니다. 네. 방이 하나 더 있는 느낌. 보너스 방 느낌. 네. 또 다른 공간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공간은요. 거실입니다. 거실인데요. 네. 거실이 넓습니다. 생각보다 넓은데요? 네, 좀 면적이 넓고요. 이쪽은 아트 쪽은 이 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돼 있고요. 되게 시원해 보여요. 네, 바닥도 폴리싱 타일제가 돼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빌라의 특징이 이제 여기는 중앙등을 써가지고 이렇게 메인 조명. 확실히 타운하우스보다 환해요. 이게 등 차이구나. 아, 밝다. 네, 엄청. 그걸 왜 그러냐면은. 네. 이렇게 화이트의 개념을 좀 많이 써주면 네. 집이 밝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약간 인테리어 나중에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거실도 뭐 에어컨이 다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금 소파를 놔져 있는데 소파 놔져 있는 쪽에 이렇게 보면은 액자형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?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잡아놔서 이런 멋을 냈잖아. 네. 평면으로 한 게 아니고 그쵸. 이 명칭을 뭐라고 한다? 북유럽풍 스타일? 이렇습니다, 여러분. 네, 저희 뭐 진짜 일반인을 데리고 리뷰하는 느낌이고요. 예. 네. 뭐라고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저 미진이는 이제 취미입니다. 하나하나 이제 듣고 보고 배우는 듣보자. 네. 이게 뭐라고 하죠? 웨인스코팅이라고 합니다. 웨인스코팅. 저 처음 들어봐요. 웨인스코팅. 웨인스코팅. 어떤 거는 문양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사각으로 똑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. 이 웨인스코팅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진짜 완전. 이게 인테리어 들어간 것도 문양 들어간 것도 있어. 이쁘게. 지금도 이뻐요. 근데 저는.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리고 또 가보시면요. 이쪽은 자. 이쪽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와우. 여기가 이제 그 베란다 이런 베란다 쪽 공간인데 지금은 이렇게 탁자 세팅을 해놓으셨어요.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요? 넓고 뭐 활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네요. 그리고 여기 거실도 마찬가지로 거실 뷰가 바깥이 귤밭 뷰가 네. 쫙 펼쳐져 갖고 저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라산 쪽이 아닌가 봅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한라산 보여요. 뷰, 마운틴 뷰가 또 같이 보일 것 같아요. 네, 그럼 또 다른 공간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는 주방 쪽 공간이에요. 와. 주방 쪽 공간에 여기 이렇게 식탁 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하셨고요. 네. 그다음에 여기 디귿자형 싱크대가 예, 이렇게 돼 있어요. 진짜 요리 조리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넓어요. 여기 디귿자라니까. 디귿자로 크게 빼셨고 네. 여기 이제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또 넓고 깨끗한 느낌 이렇게 주셨고 네. 여기 3구 가스레인지 네. 그다음에 밑에는 오븐 이렇게 요거는 기본 옵션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쪽에 이제 밥통 놓고 네. 뭐 하고.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는 차이가 뭐냐면 네. 사각 싱크볼은 아니고. 어, 그러네요. 그냥 일반 네. 그 볼이다.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차이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쪽에는 또 붙박이로 냉장고가 돼 있네요. 냉장고가 돼 있는데. 어, 예쁘다. 자,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. 오브제. 오브제. 이건 LG 겁니다, 여러분. 네. 가지고 이렇게 탁 열면은 네, 요건 냉장 냉동. 아마 한쪽씩 냉장 냉동일 것 같아요. 여긴 김치 냉장고겠죠? 김치스. 네. 아, 컬러 이렇게 해놓을 거 너무 예쁘네요, 집이. 그렇습니다. 오브제 컬렉션이네요, 거의. 네. 요건 그냥 주는지 제가 보겠습니다. 예. 옵션, 제공 옵션 맞습니다. 옵션이랍니다, 여러분. 여러분. 네. 그리고, 요 주방을 이제 쭉 따라서 이쪽을 보시면요. 요쪽에 네. 보조. 오. 싱크대가 여기서 약간 손빨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빨래 여기서 하시고 세탁기 이쪽에 놓으시고 세탁기도 여기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저 보일러 네. 실이 같이 겸용으로 있는데 되게 넓어요. 보일러 실도 뭐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. 네.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거실을 바로 이어지면서 네. 있는 전형적인 그 빌라의 주방을 보셨습니다. 네, 네. 다음 공간 보실게요. 자, 다음 공간은 여기는 안방입니다. 안방이라 확실히 아까 보신 그 방보다는 확실히 넓어요. 조금 넓고 네. 여기도 붙박이가 쫙 한 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략 진짜 크다. 대략 9자 정도 돼 보이는 그 붙박이장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붙박이가 열면 통이 널찍널찍하니 네,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엔 귤밭이 보이고요. 네, 먼 발치에는 한라산이 잘 보이네요. 사이에 이 테라스 느낌 나는 데가 너무 좋다. 이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쪽에 네. 이렇게 보시면은 안방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는 드레스룸이 시스템장으로 돼 있어요. 이미 짜여져 있네요. 예, 어느 정도의 옷과 그 다음에 또 여기 파우더 룸이 같이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미니멀하게 다 있어요. 뭐 여기다가 모든 살림을 다 놓을 수는 없겠죠. 근데 그쵸. 장이 있잖아. 그렇죠. 어차피 장이 크니까 여기 그러니까 중문도 있어서 이쪽에는 이제 자주 입으시는 옷이나 뭐 가벼운 거 네. 아주 쓰시면 될 것 같고 네. 뭐 여기서 파우더룸에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에 이제 딸려 있는 화장실이에요. 화장실 아까랑 똑같아요. 화장실 구성은 아까랑 동일합니다. 네. 샤워기하고 세면대, 변기 이렇게 쭉 돼 있고요. 제품은 데림바스 제품으로 다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다 쭉 그래서 안방까지 네. 쭉 둘러보셨어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주도 오라동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셨고요. 네. 지금 보신 것은 전용 21평 빌라였습니다. 이 빌라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지금 방이 제대로 있는 방은 두 개였고요. 네. 그다음에 알파룸이 하나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이 알파룸까지 쓰시면 방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화장실 두 개였고요. 네. 거실, 주방, 그다음에 보조 주방, 네. 베란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옵션물을 말씀드려볼게요. 네. 옵션물은 아까 양문형 냉장고, 김치 냉장고, 그다음에 세탁기를 주시네요. 세탁기, 광파오븐, 네. 가스레인지, 에어컨, 네. 그 다음에 붙박이장, 그 다음에 일체형 비데가 있네요. 오, 비데까지. 예, 비데까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.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. 전 세대의 지하 창고가 네. 기본 5평씩 오.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.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둘러보셨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은 저희 미진이가 한번 네. 더 말씀드려볼게요. 네, 제가 주변 환경을 말씀드릴 건데 신축 빌라로 공항이랑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.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모두 남향이라서 한라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. 자, 마운틴 뷰 제일 네. 중요하죠. 네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. 전용 21이라고 말씀드린 21평의 분양가는요. 3억 8,700서부터
4억 3,500까지 있습니다. 오. 자, 이 차이는 뭐냐? 네. 여기에 꼭대기층 복층이 있습니다. 아. 복층은 좀 더 비싸다. 오. 그러니까 이 구조에 복층이 하나 더 있다는 거. 그래서 좀 더 비싼 금액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25평, 전용 25평은 네. 4억 3,200서부터 네. 4억 7,400까지 있습니다. 오. 여기도 마찬가지 복층이 비쌉니다. 오. 네. 이렇게 금액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. 이 빌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. 뭐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셔도 좋고 또 이 현장을 직접 답사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느낌과 직접 보시는 거랑 또 다르죠. 보시는 거는 좀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오시면은 아무래도 신축이고 해가지고 깨끗한 네. 느낌 또 화사한 느낌 뭐 이런 걸 또 직접 보시고 나면은 또 야 이건 생각 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다. 우리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뭐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고 네. 또 시내권하고 나 가까웠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 빌라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나이스한 것 같아요. 네. 네, 교통이 너무 좋고 일단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제주도에 있는 이 오라동 빌라에 대해서 리뷰해드렸고요. 네. 예, 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가지고 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